대원제약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대원제약. 네, 이 종목을 왜 뜬금없이 갖고 왔느냐라고 예. 하게 되면 매출 구성을 보다 보니까 하기는 쪽에 강점 있는 회사입니다. 콜대원 혹시 거기 아니에요? 네, 그겁니다. 짜먹는 감기약 쭈콜대원. 예, 거기 대표적인 회사죠. 근데 왜 지금 갖고 왔느냐? 겨울이니까. 겨울이죠. 오니까 네, 이제. 겨울과 봄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큰 성수기를 맞습니다. 네, 얘기 됐죠? 네. 넘어갈까요? 계속 목표가 손절까지 아, 인상 그거 주셔야죠. 얘기해야 되죠. 가격 전략을.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또 오랜 그러니까 약간 횡보로 들어오면서 변화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성수기 들어오게 되면 약간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 회사를 가만 보게 되면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매출 비중이 뭐 아주 큰건 아닌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미국에 진출했더라고요. 그 짜먹는 감기약이. 네. 그런 관점들도 나오고 거기다가 또한 단계 또 지금 바이오시밀레나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실적 기조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실적 기준을 봤을 때 작년에 한 300억대, 올해 지금 이 상태로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350억대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매출 자체가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반영이 된다. 제약주 중에서 실적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쪽은 많은데 약간 우상향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관심 갖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시대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를 누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들인데 네. 거기서 봤었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수급도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단 레벨업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일단 17,000원대 정도로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순저가는 14,500원대로 네. 순저가는 항상 오늘부터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 네. 보니까 변동성 관리하시라는 입장 쪽에서 순저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